간주곡 제3마계의 천주 안단티노 쿠아지 알레그레토 이프레짱쪼 4분의 4박자 이 곡은 원래 아렐레의 여인을 위해 쓰여진 곡이다. 하프가 연주하는 분산화음 위에서 먼저 플루트로 연주되는 쓸쓸한 목가적인 선율 악보 19. 악보 19가 클라리넷, 잉글리시 혼, 파곳, 오보 등으로 차례차례 모방되고 현의 대선율과 아름답게 얽혀서 서서히 강해졌다가 서서히 약해져서 꺼져가듯이 끝난다. 제3막 한적한 산중 집시 밀수 입자들의 본거지 정면에는 산맥의 원경과 같은 계곡 제19번 육중창과 합창 혼의 지음이 두번 울려서 막이 오른다. 캄캄한 밤, 몇 사람의 집시가 바위 밑에서 쉬고 있다. 플루토가 현의 피치카토를 반주로 어딘지 음산한 특징 있는 행진곡의 선율, 악보 20. 악보 20을 약하게 연주하고 그 선율은 바이올린으로 인계되고 다시 관현악의 수를 늘려가며 연주되는데 그에 맞추어서 집시들이 무거운 밀수품을 지고 온다. 그들은 들어봐요. 이것은 좋은 돈벌이 그러나 도중에 조심해요라고 합창한다. 단카이로 레멘다트, 호세, 카르멘, 플라스 기타, 메르세데스 6명이 밀수에는 담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험을 겁내지 말고 나가자고 흥미 있는 육중창을 노래한다. 단카이로는 일동을 쉬게 하고 레멘다트와 길을 살피러 간다. 호세는 냉담해진 카르멘의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카르멘의 비위를 맞추듯 말을 걸지만 카르멘은 상대도 하지 않고 이젠 그전같이 사랑하고 있지도 않고 구속받는 것도 싫다고 말해 호세는 화가 치민다. 제20번 삼중창 플러스 기타와 메르세데스는 쳐요, 끊어요 하고 노래하며 카드를 펴놓고 카드여 알려다오 사랑의 미래를 악보 21 악보 21하고 점을 치고 있다. 이 카드의 장면의 음악은 현이 선회하듯 패시지에 목간이 스타카토로 악센트를 붙여서 그 동작을 표현하고 이어서 심리 묘사로 옮긴다. 카르멘도 카드를 꺼내어 점을 치기 시작한다. 이때 숙명의 테마가 약하게 플루트로 나타난 다음 강하고 급하게 반음계적으로 화강하는 현합주로 이어져 카르멘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한다. 죽음, 내가 먼저 죽고 그 사람을 나중에 하고 카르멘이 외친다. 뒤에 계속되는 안단테 몰토 모데라토 F단조 4분의 3박자 몇번 해봐도 마찬가지 카드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독백 악보 22. 악보 22와 끌듯이 무거운 관현악 연주와 함께 침통한 실감이 넘쳐 흐른다. F장조로 바뀌어 카드 점이 길하게 나온 두 사람과 몇번 쳐도 흉하게 나온 카르멘 세 사람은 점괘를 노래하고 숙명의 테마가 연주되어 끝난다. 카드 삼중창으로 알려진 이 장면에서 카르멘과 다른 두 사람의 기분이 판이한 대조가 잘 묘사되어 있다. F단조의 카르멘의 카드의 노래는 반음 높게 F샵 단조로 노래할 때도 있다.
정찰에서 돌아온 탄카이로는 호세에게 감시를 명령하고 일동은 짊어지고 갈 짐을 챙긴다. 제21번 앙상블, 카르멘 등세 사람은 세 관리 쯤이야 문제없어 여자에겐 약하다를 노래하고 수다스럽게 합창한 다음 전진을 노래하고 퇴장. 호세는 감시를 한다. 제22번 아리아, 거기에 안내인이 미카엘라를 데리고 온다. 그녀는 여기가 바로 밀 수입자들의 번거지. 그분을 만나 어머님 심부름을 해야지라고 말하고 혼의 선두로 미카엘라의 아리아로 알려진 청순한 노래를 부르고 신의 가호를 빈다. 안단티노 몰토 E플랫 장조 8번의 구박자로 시작하여 겁내지 말고 임무를 다하자. 그래도 이 황지에 홀로 있는 쓸쓸함. 악보 23. 악보 23하고 첼로의 아르페지오 위에서 노래한다. 저 요보아도 만나자는 결루이를 말하는 중간부는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가 되어 B플랫 음의 고음이 필요하며 처음 부분이 반복되어서 조용히 끝난다. 프랑스 풍으로 우아한 이 아리아는 미완의 구작 그리세리디스에서 전용한 것이다. 미카엘라는 호세를 보지만 그때 호세가 총을 쏘았기 때문에 놀라 바위 뒤에 숨는다. 거기에 에스카밀리오가 하마터면 저승으로 갈 뻔했다고 말하면서 등장. 호세가 누구냐고 묻는다. 제23번 이중창. 그라나다의 투우사 에스카밀리오라고 이름을 대고 실은 내가 열을 올리고 있는 여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다. 호세가 누구냐고 묻자 카르멘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랑의 쟁탈전이 시작되어 두 사람은 빠른 말로 서로 욕하고 악보 24. 결투가 시작된다. 에스카밀리오의 단두가 부러지자 결투에 미쳐버린 호세는 그를 찔러버리려고 한다. 현의 격렬한 트레몰로가 들린다. 오리지널 판에서는 호세가 쓰러져 위태로워지자 투우사가 여유를 주고 호세가 일어서서 다시 결투할 때 투우사의 단두가 부러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결투의 장면은 에스카밀리오가 호세를 불쌍히 여겨 적당히 상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길로가 대사를 레치타티브로 고칠 때 관현악도 대사도 대폭 삭제해서 현재와 같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용감하고 귀족적 몸가짐을 지닌 투우사 에스카밀리오의 성격이나 다음 장면에서 그들이 호각의 승부를 한다는 이유가 분명치 않게 되어버렸다. 제24번 종곡. 호세의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카르멘 등이 들어서 결투를 말리자 에스카밀리오는 호각의 승부였다. 미녀를 걸고 그대가 희망할 때 다시 하자고 호세에게 말하고 일동에게는 멀지 않아 세빌리아에서 열리는 투우의 날에 초대하겠다고 인사.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토레아도르의 선율에 맞춰 돌아간다. 일동이 단카이로의 재촉을 받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자 레멘다트가 미카엘라를 발견하고 끌고 온다. 그녀는 놀라 호세에게 그의 어머니가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제1막에서 나온 밝고 아름다운 선율 악보 6. 악보 6으로 절절히 호소한다. 카르멘은 돌아가라고 권하나 호세는 돌아가란 말인가? 저 남자에게 가겠지. 목숨을 걸고서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질투에 불탄 목소리로 강하게 선언한다. 그러나 미카엘라가
어머니가 중태라고 알리자 호세는 놀라 위독한가 하고 뒤에 묻는다. 관현악은 현우의 트레몰로를 서서히 반음계로 하강시키는 선율로 호세의 마음을 표현한다. 할수 없이 하선을 결심한 호세는 미련이 있는 카르멘에게 또 만난다라는 말을 남기고 미카엘라와 함께 떠나려고 한다. 목관과 혼이 강하게 연주하는 테마가 몹시 음산하게 들린다. 먼저 산을 내려간 에스카밀리오가 부르는 토레아도르의 노래가 멀리서 들려오자 카르멘은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한다. 그것을 본 호세는 질투가 머리끝까지 올라 되돌아와서 그녀 앞을 가로막는다. 집시들은 출발하였고 호세도 사람들의 만류로 정신을 되찾아 미카엘라와 함께 하산한다. 이 대목은 연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BJ의 비범한 재능을 보여주는 극적인 끝맺음이다.
Trop durement. Je t'en demande pardon. Faisons la paix. Non. Tu ne m'aimes plus alors? Ce qui est sûr, c'est que je t'aime beaucoup moins qu'autrefois. Et que si tu continues à t'y prendre de cette façon-là, je finirai par ne plus t'aimer du tout. Je ne veux pas être tourmentée, ni surtout commandée. Ce que je veux, c'est être libre et faire ce qui me plaît. Tu es le diable, Carmen. Oui. À quoi penses-tu? Je me dis que là-bas, il y a un village. Et dans ce village, une bonne vieille femme qui croit que je suis encore un honnête homme. Une bonne vieille femme? Oui, ma mère. Ta mère? Eh bien, la vraie. Tu ne ferais pas mal d'aller la retrouver, car décidément, tu n'es pas fait pour vivre avec nous. Écoute, Carmen. Tu me parles encore de nous séparer, hein? Tu me tuerais, peut-être. Tu es le diable, Carmen. Mais oui, je te l'ai déjà dit. Thank you.
commence après ce toit, douanier, qui gardait la brèche. N'ayez pas peur, encailleur. Nous vous en répondons de vos trois douaniers. Carmen! À toi! Tu vas nous laisser tranquilles avec ta jalousie. En route! José, je te confie la garde des marchandises. En route! Nous y sommes. C'est ici? Oui. Vilain endroit, n'est-ce pas? Ils viennent de partir, mais ils reviendront bientôt. Prenez garde. L'un des leurs doit être en sentinelle quelque part, et si l'on nous apercevait... Je l'espère bien qu'on m'apercevra, puisque je suis venu ici, tout justement, pour parler à un de ces contrebandiers. Eh bien, vrai. Là, vous pouvez vous vanter d'avoir du courage de venir ainsi affronter ces bohémiens. Je n'aurai pas peur, je vous assure. Alors, j'irai vous attendre là où vous m'avez pris, à l'auberge qui est au bas de la montagne. C'est cela. Allez m'attendre. Vous restez, décidément. Oui, je reste. Que tous les saints du paradis vous soient en aide, alors. Que rien ne m'épouvante.
Déserté pour elle, ils adoraient, mais
c'est fini, je crois, les amours de Carmel ne durent pas si mois. Vous l'aimez, cependant, vous l'aimez. Se pay a cuda navaja, a cuda navaja. Apprenez-vous le discours est très net. C'est déserteur, ce puzzle d'acquérême. Où dis-moi qu'elle aimait, c'est dans vous qui, c'est moi-même. Vas-y, à du bon frère, j'aspire. Il faut partir.
cachet. Une femme! Pardieu! La surprise est heureuse, mais alors!